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청춘들의 고민거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춘이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 청춘의 목소리를 듣다. 청춘의 목소리.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강현국, 주세롬입니다. 네, 현구 씨, 오늘 고민거리가 무엇인가요? 네, 저로서는 사실 다소 이해는 안 되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올바른 덕질의 행보는 무엇인가? 덕질이 정말 생산적인 행보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다 덕질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먼저 민경 씨, 혹시 덕질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뭐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 많거든요. 근데 왜 유난히 덕질에 관해서만 뭐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덕질이 취미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럼 이에 반하는 유섭 씨는 어떤 생각이신지? 덕질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과한 시간이나 돈을 쓰게 되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반대쪽에 쓰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은서 씨는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일상 속에서 좀 저를 웃게 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한 입장입니다. 혹시 가장 덕질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내 최애가 나를 알아봐줬다던가 그런 순간들? 최애 분이 내려오셔서 사인볼을 준 적이 있는데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집에 있긴 한데 그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덕질도 꽤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네요. 저희가 준비한 VCR 영상 하나 있거든요. 그거 영상 보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나의 꿈은 민윤기의 부인이 되는 것. 아이고, 우리 오빠들의 열렬한 팬, 나는 아미다. 아미가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이야. 너 김석진 미쳤냐? 아니야. 진짜 너무 잘생겼어. 애니 덕후도 있고 스포츠 덕후도 있는데 너 윤기 오빠야? 응. 아이돌 덕후가 다를 게 뭐지? 공부에 손을 만났어. 얘 비트인가? 나 컴퓨터 쇼케이스 당첨돼. 또 민윤기 부르고. 저거 너무 너무한 거? 응. 먼저 랜덤맨이 당첨됐어. 야, 잘 되긴 잘 됐는데 날짜가 언젠데? 어?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우리 정치 경제관에 수업 이틀 전. 그렇다. 전공 시험 이틀 전에 윤기 오빠를 볼 수 있다. 겹쳤군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네, VCR 보고 왔습니다. 저도 정말 멋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간고사 이틀 전에 쇼케이스에 당첨된 미라. 과연 미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근데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틀 전이면 굉장히 널널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각오도 남는다. 왜냐하면 쇼케이스가 한 두세 시간 정도 할 텐데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하면 뭐 수업 끝나고 가면 되겠죠. 근데 그 시간에 과연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죠. 하루라는 날을 다 통째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 날에 공부도 할 수 있고 솔직히 시험을 버릴 수 있을까요? 시험을 버리면 불운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덕질을 할 때 약간 신조 같은 게 있는데 현생에 절대 피해 가지 않는 선에서 덕질하자는 게 제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갈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미리 공부를 해놓고 제가 토요일에 콘서트를 갔다가 시험 받는 게 있습니다. 성적은 뭐? 잘 나왔으니까 덕질 안 하셔도 방금 명언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네. 덕질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이것도 뺏기게 되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다음 VCR 보시죠. 생활비를 벌고 있는 나. 아르바이트 하고 계시네.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아휴. 뭐야? 일단 팬미팅에? 6월 22일. 물론 내 지출의 대부분은 오빠들을 위한 거지만 의존도가 높군요. 지출의 대부분 내 행복을 위한 건데 이 정도 지출은 괜찮지. 이거 왜 안 되지?
가끔 아, 이렇게 아, 쪼들릴 때도 있긴 해. 아니 자판기 음료수는 천 원도 안 하는데. 뭐야. 사실 통장이 되는 건 이제 익숙해. 아 맞다. 진짜 용기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도 이렇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닐까? 솔직히 생활비를 모두 덕질에 쓰고 하루하루 통장으로 저렇게 자판기도 못 뽑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올바른 덕질일지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네, 저번 VCR에서는 이쪽이 굉장히 우세했잖아요. 네. 그럼 이번 VCR에는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다양한 굿즈들을 이제 한두 개도 아닌 이제 여러 개를 사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이제 지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VCR 보셨듯이 밥도 못 먹고 막 평소에 힘들게 다니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사면은 이제 개인 가게에도 문제가 되고. 걸그룹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해서 앨범을 거의 50장이나 그렇게 사고 모으더라고요. 근데 저는 똑같은 앨범을 굳이 다른 포토카드를 모으려고 많은 앨범을 사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돈도 돈이잖아요. 한 앨범에 거의 2만 원 하나요? 네. 2만 원 하는데 그럼 50장을 사면 100만 원. 오. 와 100만 원이면 네. 국밥이 몇 그릇입니까?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덕질을 할 때 돈의 문제가 된다는 것은 무분별하게 소비를 할 때의 경우고요. 필요한 곳에 지출을 줄인다면 돈을 쓰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솔깃솔깃하기는 네. 한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덕질을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지출은 늘어나게 되는데 본인의 행복이라든지 그 아이돌에 대한 마음으로 본인의 지출을 좀 합리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들기는 하네요. 마지막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성숙한 팬 문화도 많고 올바른 덕질의 방향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봐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안 좋은 것만 사람들이 눈에 띄잖아요. 안 좋은 게 충분히 좋은 덕질 문화도 존재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건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응원하는 데에는 성별이나 나이, 국적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있는 그대로 그냥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과도한 소비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저는 뭐 충분히 뭐 좋아하시는 덕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공 문화라든가 뭐 그냥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그런 두 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데 굳이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사소한 고민거리에 대해 나눠봅니다. 청춘이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 청춘의 목소리를 듣다. 청춘의 목소리,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